걔 사는 동네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 보고 집 가는 길에 걔한테 카톡했어. 헐, 개공감. 뭐가? 여기서 포인트는 집 갈 때 연락하는 거. 아니,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보고 집 가는 중. 맞아. 언니도 아는구나. 나도 많이 해봤지. 막 괜히 동네 서성거리고. 아, 진짜. 누구 동네? 누구겠냐. 난가? 아, 그럼 이건? 걔가 인스타 스토리에 좋다고 했던 노래가 있거든?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듣는 거. 그러니까 너가 그랬다고 걔한테 말을 했다는 거지? 야, 말은 못하지. 그건 너무 티내는 거잖아. 그럼 뭐야? 걘 너가 그랬는지 모르잖아. 모르려나? 너 그냥 너가 걔 좋아하는 거 걔가 평생 몰랐으면 하는 거 같은데. 아, 몰랐으면 좋겠는데. 알았으면 좋겠어. 아니, 근데 이 정도로 표현을 했으면 남자 쪽에서도 좀 다가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남자도 까이는 거 무서워. 뭐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 들이대지. 맞다, 너 영화 보자고 먼저 선톡했다며. 나 그거 보내고 진짜 미칠 뻔했어 언니. 너 어떻게 보냈는데? 부실? 다들 재밌다고 난리라 궁금함. 오케이, 나중에 시간 맞춰봅시다. 그쵸? 아, 너 너무 티냈어. 아니, 그래서 언제 보기로 한 건데? 그건 못 정했는데? 아, 몰라, 망했어. 차단해야겠다. 차단을 왜 해? 난 할 만큼 했으니까. 얘는 좀 답답하지 않아? 그니까, 왜 이렇게 질질 끌어? 그니까, 몇 달째야 지금. 야, 영화 이번 주 일요일 어때? 아, 너무 에반가? 나 10분 정도 늦음, 쏘리. 괜찮아. 괜춘.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. 이거밖에 없어. 뭔데? 같이 영화를 볼 거 아니야. 서로 앞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잘 안 들린다고. 그때 너가 들릴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얘기해. 나 손잡아줘. 와, 진짜 못하겠다. 맞아, 그렇게 말하면 걔가 가까이 다가올 거 아니야. 그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. 나 손잡아줘. 왜 안 먹어? 어? 아, 뭔가 잘 안 들어가서. 아, 너 배탈 났지? 아, 그런가? 저 내가 대신 먹어줄게. 너 근데 지우랑은 어떻게 됐냐? 그냥 뭐 요즘 연락 잘 안 하는데. 아, 진짜? 응. 왜? 아니, 그냥 뭐 이게 고민인데 난 좀 그런 게 있다. 뭔데? 누가 나를 막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좀 부담스러워. 아, 진짜? 응.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딱 보이는 거. 아, 얘가 나 좋아하네. 그럴 때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? 뭔가 피하고 싶어져. 왜? 나도 모르겠어. 그냥 부담스러워져. 나쁜 남자네. 아니,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? 너도 그 남자가 먼저 막 다가오니까 싫어졌다며.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야? 아, 맞아. 너도 이제 멀쩡한 사람 좀 만나. 나 이제 연애 안 할 건데. 아, 진짜? 트라우마야. 트라우마긴 하겠다, 삼겹살. 근데 지우가 너한테 고백한 거야? 그냥 고백할까 봐 먼저 선을 그은 거지. 너는 뭐야? 너 먼저 고백 받아준 거야? 몰라,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고백하는데 거절하기도 애매해가지고. 이것은 내가 용기를 내본 결론. 참 어이없어. 부담스러워. 너 부담스러워. 야, 너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. 아, 몰라, 나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. 갑자기?
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걔도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아니야 전혀 아니야. 이게 원래 당사자 눈에 잘 안 보여. 그러니까 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 막 혼자 좋아하다 보니까 올려치기?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. 그리고 걘 인기가 많잖아. 잘생기고. 근데 난 키가 작잖아. 날 좋아하겠어? 그 정도는 아닌데 걔가. 콩깍지 애봤는데. 근데 나 사실 짝사랑 전문가야. 한 번도 들켜본 적 없어. 내가 좋아하는 거 아예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.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. 그럼 너 지금 생각했을 때 후회되진 않아? 뭐가? 말해봤으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런 거. 헐 아니? 말을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은데? 분명 차였을 거니까.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데? 안 해봐도 알아. 나는. 엄청 가까이 있네. 야, 들려? 배성우, 왜 내 맘을 몰라주냐? 그야,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으니까. 어 뭐야 왜? 아 왜 한숨이야 왜? 그냥 해봤다. 응? 해봤어. 술 마셨냐? 어 마셨어. 조금? 아, 그래? 야 왜? 나는 아니야. 왜 뭐 할 말 있어? 할 말?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했겠죠? 뭔데 그러니까? 야 배성훈 왜? 나 사실은 너 좋아한다? 몰랐지? 몰랐겠지.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. 너 부담스러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. 그냥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지금 어딘데? 야! 최승희! 뭐?
너 술집에서 온 거야? 응. 왜 왔어? 너 보고 싶어서. 아, 진짜? 응. 왜? 나도 너 좋아하니까. 나도 너 좋아한다고. 진짜로? 뭐 갑자기냐? 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. 기적이 이뤄졌다.